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. G-Davis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Life Tale 뮤직비디오 올라온 거를 알고 있거든요. 이번 시간에 이걸 보려고 합니다. G-Davis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을 할 때마다 음악을 듣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비트가 너무 아쉽다. 다른 거는 그래도 좀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이런 얘기들을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자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고, 그래서 제가 이렇게 G-Davis한테 어떤 이렇게 굳이 약간 좀 좋은 말은 한다고 하지는 않아요.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,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하는, 저는 좀 약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저는 래퍼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오롯이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만,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. 힙합에도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음악을 얘기를 했을 때 퀄리티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는 리스너로서 음악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좋은 음악들을 소비하기를 바라는 게 리스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의 힙합, 미국 본토의 힙합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그들이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? 실력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미국 본토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, 뒤처지지 않는 뭔가 그런 힙합 음악을 듣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? 적어도 힙합 팬이라면. 그래서 저는 G-Davis가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얘기를 한 거예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저도 많은 힙합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번 이 곡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또 들어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G-Davis의 Life Tale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I'ma 캄보디안 래퍼들 중에서 뭔가 아웃핏이라든가 뭐 자신의 어떤 스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G-Davis가 독보적인 건 맞아요. 제가 봐도. 예전에 저는 G-Davis의 음악을 들으면 GD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 느껴지는데, 요즘 음악들은 넬리 같은 싱잉 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부분적으로 G-Davis의 음악에서는 넬리한테 영감을 받은 음악들이 좀 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. 지난번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했던 어떤 뭐 비트 퀄리티보다는 좀 괜찮네요. 근데 사실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. 여러분들 아시죠? G-Davis가 이런 뭔가 싱잉 랩들을 많이 했다는 거. 솔직히 제가 막 댓글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맨날 뻔한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사실 이게 어떻게 시각에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. 어떤 사람은 스타일이 변하지 않고 한 길만 가는 래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, 뭔가 이 스타일이 너무나 반복돼서 좀 지겨운데? 다른 게 없나라고 생각하는 리스너들도 있거든요. 물론 모두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,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이 라이프테일 이 음악까지 들어오면서 G-Davis가 뭔가 발전된 거는 있지만 약간의 좀 정체기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. 오, 드릴을 갖고 지고 왔네요 갑자기. 갑자기 드릴로 변칙적인 리듬을 바꿨어요. 이건 조금 신선하다.
잘 봤습니다. 지데비스가 보여주는 스타일이 조금 약간 변화가 있어서 마지막엔 약간 놀랐는데, 개인적으로는 드릴로 갑자기 변화된 거는 좀 어색했어요. 여러분들이 아는 그 드릴 음악은 요즘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드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근데 갑자기 평범한 힙합 리듬에서 갑자기 드릴로 전환되니까 약간은 불일치된 그런 느낌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,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곡도 프로듀서가 보니까 딜웨이고 이제 편곡이 알빈트라가 맡은 걸로 여기 보여지는데, 지데비스가 뭔가 여기에서 좀 더 멋있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. 아니 크로마츠 레드 자켓 막 구찌 패딩 뭐 이런 거 입고 딱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, 사실 아웃핏만 보면은 미국 래퍼들과 다를 게 없어요. 거의 뭐 릴 베이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, 근데 음악적인 퀄리티가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뭐 누구와 뭐 비교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, 어떡하겠습니까? 지금 뭐 아시아의 힙합이나 미국 본토의 힙합의 어떤 수준이 지금 막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 있어서 지데비스가 좀 보여주는 음악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혁신적인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음악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저는 여전히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비트의 퀄리티를 좀 높이는 작업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원래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뭔가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이해시켜야 되는 직업에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물론 나쁘지 않은 곡이라는 건 알겠지만 여전히 좀 아쉬움은 남는다.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